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밑에 비즈니스와 프랜차이즈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교육도시 내에서 이루어질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화이트페이퍼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자로는 업돼 있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낯선 곳을 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낯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낯선 곳을 가는 게 사업이죠. 아, 거기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비즈니스 or 프랜차이즈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뭐 비슷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교육도시에서. 왜냐니까 교육도시의 모든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교육도시에서 중국집을 한다는 것은 그 중국집이 세계 전역에 산재한 프랜차이즈 중국집의 본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제주 AI 교육도시의 모든 비즈니스는 전 세계, 그렇죠? 세계 전역을 포괄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본사. 이 본사의 그럼 역할이 뭐냐는 거죠? 본사의 역할은 표준 프로세스를 표준화된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비즈니스 아키텍처라고 해야 될까요? 아키텍처를 수립하는. 중국집 짜장면을 예를 들자면 짜장면 같은 경우 짜장면을 판매하는 중식당입니다. 중식당은 각 메뉴의 표준 공정을 수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밀가루를 어떤 제품을 쓰고 숙성은 어떻게 하고 몇 도시에서 몇 시간 동안 숙성을 하고 그리고 반죽은 어떻게 하고 뭐 그리고 면은 어떻게 뽑고 면을 뽑는 과정 이걸 재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면. 그리고 밀가루를 만드는 것은 재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분. 그렇죠. 반죽은 교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숙성, 재면, 그리고 끓이잖아요. 끓여 면을 익혀야 되겠죠. 끓인 다음 소스, 짜장 소스를 얹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짜장면을 만든 과정인데 이 제방과 교분과 숙성과 재면 등등의 과정에 표준 공정을 수립하는 것이 짜장면을 교육도시에서 짜장면 판매하는 중식당의 역할입니다. 중식당의 역할, 기능. 그런데 교육도시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존재를 하죠. 존재하고 뭐 미장원도 있고 미장원도 있을 거고 치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별한 용도의 세탁소. 세탁 서비스는 교육도시의 복지 혜택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한 그건 나중에 또 세탁 서비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 서비스가 안 빠졌던 것 같은데 세탁은 이거 뭐예요? 거기 교육도시의 washing openc.ai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탁 어쨌거나 뭐 세탁이든 기타 등등의 어떤 수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레스토랑이죠. 레스토랑 각각이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는 그러한 역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존의 도시의 식당들이나 비즈니스 프랜차이즈와는 상당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어떻게 중국집에서 그러면은 중국집 사장이 ISO 표준을 만들어라 말이냐, ISO 표준을 작성하느냐 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교육도시가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도시의 비즈니스 섹터, 비즈니스는 반드시 도시와
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 다른 참여자 간의 지분이 51대 49 형식으로, 51대 49가. 그래서 도시가 40, 51의 지분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종식당을 이용하는, 운영하는 그룹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바로 교육 표준 프로세스의 작성의 주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도시는 표준 프로세스, 표준 공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업주는 그걸 실행해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거죠. 다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러면은 도시는 다시 표준 공정, 그죠? 표준을 개정하고, 다시 실행하고, 다시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서 건설되는 도시죠. 따라서 종래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비즈니스들 상당수가 여기에도 존재를 하고, 교육도시 내에서도 운영을 하고, 뭐 생산, 보통 일반적인 기업과 유사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도시 내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본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